자, 이어서 농지 보전을 보죠. 제4장 농지 보전 파트. 보전 파트. 이 농지는 대한민국의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그래서 농지 중에서도 정부에서 돈 들여서 경지정비 사업을 마무리 친것 있지 않습니까? 바둑판처럼 예쁘게 만든 농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농로, 수로, 농로, 수로 넣어가지고 바둑판처럼 만든 농지 있죠? 예쁘게 만든 농지들. 그리고 여기 하천 이렇게 흔다 합시다. 하천. 그래, 여기는 계단식으로 된 농지고요. 이때 이 예쁘게 놓은 농지 보존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한테 줘야 되는데, 이 농지를 보존해서 넓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해요. 그래, 농지를 보존해서 지정한 것을 농업진흥지라 한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 그러면 이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하느냐? 관할 시도사가 지정한다. 이거 아시고, 시도사가 지정할 때는 농림축산식품장한테 승인받아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장을 농자라 하겠는데, 이 자가 승인권자이고요. 이 자가 지정권자다. 이걸 꼭 구분하십시오. 그 내용이 가로 1번에 1번 있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승인 파트에 나오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농업진흥지역은요,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기 농지가 집단에 대해서 주로 농업 목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세게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이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 구역이다라고 이렇게 하나 지정하고요.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수납부, 여기서 쓸 물, 여기 써야 되겠지, 물. 용수납부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넓게, 여기는 농업 보호 구역이다라고 지정해, 이렇게. 그래,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로 지정한다. 이렇게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을 여러분들 잘 봐두시고, 가로 2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지역. 이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게요, 바로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에 따라 정하냐? 녹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면 도시지역 있고 관리지역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있죠. 도시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는요, 이미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니까 여기다 농지 보전차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지 못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여기에 따라 지정한 거 아니라는 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정한 거 아니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녹지에 있는 농지라든가 관리, 농림, 자연보전지역, 여기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녹관농자. 그러나 이 서울특별시가 있다. 서울특별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저 변두리에 농지가 있다. 그게 바로 녹지역이다. 그럴 때는 바로 이 녹지역이 서울특별시 되어 있다. 그럴 때는 특별시 되어 있다. 그때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은 것 아니다. 알아십시오. 6대 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광역시에 농지가 있다. 그게 녹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지정할 수 있어요. 세종특별자치도에 녹지역이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녹지역이 있다면 거기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팔도대 시군에 농업진흥지역을 녹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의대에는 녹지역에 지정할 수 없는가? 서울특별시 녹지역은 지정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끝.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셔서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농림축산식품자는
국토개법상 녹지적 계획과정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될 때에는 자기가 시도사에게 승인청받아 승인을 내주고자 할 때 미리 국토교통부장과 협의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673페이지 자 5번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여기에 농지는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농지 소유자가 있다면 농지 소유자의 농업이라든가 이자들은 농업법인 이네들은 바로 한국농어청에게 나의 농지를 좀 사주세요라고 매수청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매수청받은 한국농어청에서는 법적으로 꼭 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게 된다면 약간 생각해줘요. 동그라미 2번 한국농어청에서는 바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정도를 보십시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한참 넘어가면 바로 679페이지 나올 겁니다. 679페이지 보면 농지 전용 파트가 나오죠. 이 농지를 전용한다. 그 말은 농지인데 농지가 아닌 용도로 바꿔 쓴다 이거죠. 그때는 바로 규제받습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또 주무장관 지자청은 협의를 하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거쳐서 하죠. 이때 679페이지 농지용 허가 누가 내주냐? 마지막 줄 농림축산신부장한테 받아라. 이게 원칙이라는 거. 허가는 농림축산신부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이 이 정도 보시고 남은 몰라도 돼요. 넘어가서 보면 682페이지 농지전용협의가 나오죠. 농지전용협의를 보시면 1번 누가 농지를 정할 때는 협의하는가 주무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이네들은 박스 안에 있는 경우에 농지전용을 하게 되는다 이건데요. 그때는 농림축산신부장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시역의 주거적 여기요. 도시역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농지가 포함됐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개발 용도로 사용할 허용할 지정 아닙니까? 그때 개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농지가 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라고 지정하려고 하는데 농지가 포함되다. 그때는 지정 절차상 농지 전용 협의를 미리 해야 한다는 것. 누가 하고 농림축산신부장하고 이 정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됐던 도시 군객시설이 뭐 도로 설치하겠다 공원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농지가 포함됐어. 그러면 그때도 도시 군객 시설을 결정할 때도 농지 전용 협의를 미리 해야 된다는 것. 2번 계획과정에 지구단위를 지정해서 나가고자 할 때 지구단위 또 개발 정비할 때 지정하죠. 그때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 3번 도시적의 녹지역 개발 장국의 농지에 대해서 개발형 허가를 내준다. 그럴 때도 농지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우리 일반 사인들은 신고 아니면 허가 받아서 전용해요. 그래서 신고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박스와 같아.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축산물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어린이노트, 마을회관 같은 농업인호 공동생활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지 양식장 어업용시설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한다. 그때는 농용 신고합니다. 신고는 관할 시정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한참 넘어가서 보면 저기 684페이지 농지전용 신고 대상에서 첫 번째 판 1번 농업진흥지역 받겠다가 설치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주택은 그 사람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자 되고 세대당 660평부터 이하일 때만 신고고 이 조건을 벗어나면 허가받는다. 이 정도 하나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한참 넘어가서 보면 691페이지 나옵니다. 691페이지 보면 바로 농지전용 허가 등을 취소하였죠. 이렇게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았는데
박스 안에 있는 일곱 가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농지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7번을 특히 중요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공사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공사를 잘못해서 공사 중지해라라고 조치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을 내렸는데 또 위반했습니다. 그때는 농지 허가 등을 꼭 취소해야 된다.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박스 보면 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1번부터 6번까지는 농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농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7번에 걸리면 농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걸 꼭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용도 변경 승인화 했죠. 이렇게 농지용 허가 등을 받아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5년도 안 돼서 바깥이라고 한다. 그때는 변경 승인을 시장소극장에 받아야 한다는 거. 5년 승인 받아야 한다. 시장소극장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자, 8번 보면 농지 지목 변경 제한화 했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 가수 내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번 농지용 허가, 2번 그 3번 농지용 신고, 그래 등등등 이런 그 사유가 있으면 농지를 전답 가수 내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런 사유가 아니면 지목 변경을 함부로 못해요. 다만 4번과 5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 기반 개량사업 시행으로 농토지 개량시설을 부지로 변경된다. 시장 등이 천재병 그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농지 형질이 현지 달라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할 때는 지목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농지보존 부담금 이게 나왔죠. 이 농지를 합법적으로 허가받아서 신고 맞춰서 전열하게 된다. 협의 걸쳐서 전열한다. 그때는 바로 농지 보존 부담을 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가 아닌 용도로 바뀌고 땅값은 올라가죠. 그래서 바로 농지보존 부담을 내게 해서 그 돈 가지고 대체 농지 조성한 데 사용하고 있는 농지 조성한 있는 농지 보존한 데 사용하게 해서 돈을 내게 하는데요. 그 돈을 농지보존 부담이라 해요. 이때 농지보존 부담금의 납입 대상이 있죠. 박스와 같다.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이 납입 대상자인데 기억할 때 전용했다 또 합시다. 1번부터 6번까지 전용. 전용을 해야 이 돈 낸다 이거 아십시오. 불법 전용 잡아다 처벌하지 돈 내는 거 아니고. 이 돈을 어디다 내냐.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한 자. 지금 농림축산식품장이 한데 거기다 내면 돼요. 다만 위탁을 합니다. 지금 한국농어촌사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694페이지 이 농지 보존 부담금과 관련해서 쭉 넘어가서 보면은 부담금을 얼마 갖다 내야 되냐 이겁니다. 부담금은 바로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쭉 넘어가 보세요. 696페이지 큰 3번에 1번에 1번 나오죠. 농지보존 부담금 제곱미터당 금액은 바로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동그란 1번 농림축산식품자는 농지보존 부담을 내야 하는 자가 기간 내에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가로 일단 독촉장을 보냈는데 끝까지 버티면 2번 가상금을 100분의 3까지 부과한다. 이 정도만 보세요. 가상금.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셔서 농림축산식품자는 박스 안에 국가 지자체가 공용목적으로 농지를 전환한다. 하나. 중요산업시설 설치에 농지를 전환한다. 둘. 농종 신고 마치고 전환한다. 셋. 이럴 때는 감면을 좀 해줄 수 있다. 면제는 아니고 감면만 해준다. 여기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농지원부 작성 비치에서 시군면장이 농지 소유 실태 이용지들을 파악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해서 갖춰놓고 있다. 시군면장이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과제를 다 마치고 다음 주에는 개정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 정리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개정된 자료 드렸습니다. 그걸 출력받아서 페이지에다 꼭 붙여서 다음 시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